다시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경상남도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에서 함께하고 있는 2013 하이트진로 전국 비치사커 대회. 이제 대학 일반부 결승전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있고요. 네. 좋은 환경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 그리고 창원시청이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안동과학대는 U리그에 출전하는 팀이고 네. 창원시청은 내셔널리그에 출전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축구를 1년 내내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력도 상당하고요. 특히나 창원시청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 우승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오늘 어떤 또 좋은 기술을 보여줄는지 한번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동호인부는 전후반 각 10분 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대학 일반부는 경기 시간에도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3피리어드가 진행이 되는데 1피리어드당 12분씩 경기를 갖게 되고 피리어 사이에 3분의 휴식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스하키의 방식 같군요. 그렇죠. 네. 그것이 만약에 또 비기게 되면은 연장전을 갖고 그것도 비기게 되면 또 승부차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흰색 상위에 창원시청 그리고 붉은색 검정색 줄무늬 상위에 안동과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창원시청은 고른 활약을 보이면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안동과학대는 대학팀을 대표해서 결승까지 왔으니까요. 네, 그렇죠.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창원 선수들 도열했죠? 그렇습니다. 정현태 남해 군수가 직접 선수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네요. 남해군이 지난해에 이어서 2년 네. 연속 지금 전국 비치사커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주문진에서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전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죠. 동해에서도 네. 했었고 그렇죠. 상당히 이 남해 음모로 비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모래가 곱다 그래야 될까요? 네, 네. 상당히 좋아요. 네. 소프트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래결입니다. 네. 창원시청과 안동과학대의 대학 일반부 결승전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서객들도 동호인부 결승전 경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특설 관중석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열리면서 이제 특히 남해 지역에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고 네. 또 해수욕을 온 그런 가족 여러분들 휴가를 온 그런 가족분들도 이곳에 와서 열렬히 지금 경기를 보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동호인부 결승전에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경기 진행 속도가 매력적이고요. 여러 가지 네. 또 경기 룰이 경기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창원시청은 은평 FS를 5-2로 그리고 두 번째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무려 14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그렇죠. 일인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3피리어드니까 이제 36분 동안이죠. 모두 합쳐서 네. 그런 가운데서 경기를 갖게 될 때는 결국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득점력이 그만큼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은 준결승전에서 전북 서남대를 8-2로 이기고 네.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안동과학대인데요. 준결승전 치열했습니다. 국제사이버대학교와의 준결승전 10-7로 이기고 안동과학대가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대학 일반부의 결승전 안광진 1주심, 구경주 2주심, 염원준 대기심, 그리고 김성원 계시원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기록 또 네. 계시가 분명히 돼야 되겠죠? 이 계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심이 경기를 선언하고 5천에 이제 볼이 떠나는 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고 네. 그리고 경기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간에 뭐 많이 경기가 끊기기도 하고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것을 계측하는 시간을 계측하는 것을 얘기하는 계시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안동과학대는 국제사이버대학교를 준결승에서 이겼고요. 조별리그 두 경기도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안동과학대에서는 이 16번 조일옥 선수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혼자서 10골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또 득점력을 한번 기대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원시청의 킥오프로 1피리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총 3피리어드 경기 1피리어드. 네, 역시 다르죠. 네. 동호인과는 또
비치사카를 즐기는 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5m 떨어져 있던 수비의 초기 대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보냅니다. 창원시청 가볍게 떨어뜨렸고요. 반대편으로 열어줍니다. 그대로 찬스 골! 시작하자마자 첫 골! 네. 창원시청 22번 김동화, 김동화 선수의 골입니다. 네. 자,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은 네, 골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워낙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패스 연결과 정확한 슈팅, 지금같이 이제 기습적인 순간적으로 지금 안동과학대 선수 수비 라인이 놓치는 바람에 실점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자, 24초 만에 첫 골입니다. 네. 지금도 역시 드롭이죠. 볼이 네. 뜬 상태에서 뚝 떨어지는 볼이었는데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습니다. 자, 실점 뒤에도 기회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죠. 자, 파울입니다. 자, 지난해 이 대회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 창원시청이 24초 만에 첫 골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네. 앞서갑니다. 정광석과 같은 슈팅이었어요. 네. 굉장히 빠르게 연결된 패스에 의한 득점이었죠. 그렇죠. 창원시청 진영이거든요. 거리는 멀지만 지금 슈팅으로 이어갑니다. 네. 자. 수비 맞고 굴절됐습니다. 자, 골키퍼가 대부분 이제 손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그렇죠. 이 정확도가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손으로 던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죠. 그렇습니다. 자, 5초 안에 골 클리어런스. 골키퍼가 볼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네.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터치라인 아웃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심의 카운터가 들어가면은 5천의 경기를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패스를 요구하는 거죠. 네. 경기의 흐름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룰을 정했습니다. 자, 창원시청의 드로인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앞으로 짧게 이어줬고요. 좋아요. 샷! 아, 네. 아, 위력적이네요. 강력한 슈팅이네요. 5번 신용석. 신용석 선수죠. 아주 장신의 선수입니다. 194의 장신 선수인데. 자, 앞에 공간이 열렸을 때 직접 띄워놓고 발리 슈팅을 네. 시도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뭐 거리가 그렇게 자기 진영에서도 조금 전에 슈팅을 때렸었죠. 네. 자, 찼습니다. 자, 수비를 등지고 돌아섭니다. 네, 골키퍼 잘 나왔어요. 네. 자, 김경도 골키퍼가 멀리 이어줍니다. 약했고요. 기회죠. 슛골입니다. 동점골. 네. 16번 조이록. 조이록 선수네요. 네. 아, 역시 골게터답네요. 네. 자, 1대1이 됩니다. 네. 자, 경기 모두 3피리어드가 열리는데 1피리어드당 12분씩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1대1이 됐네요. 축구와 다른 것이 지금 강한 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슈팅 때리기 아주 알맞게 왔죠? 네. 자, 그대로 아, 골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킥오프에서 바로 앞서가는 골을 기록합니다. 살짝 들어주고 바로 슈팅을 때렸는데 이것이 골로 연결이 됐어요. 네. 아, 브록을 좀 더 정확히 쌓아야 되는데 이것이 흘러나갔죠. 자, 안동과학대의 동점골의 기쁨이 별로 가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심영재 선수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2대1. 자, 다시 지금 안동과학대가 킥오프죠. 네. 자, 들어올리고 또 때리겠죠. 자, 네, 다시 패스를 해주네요. 자, 약속된 세트플레이인데요. 그렇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압박하면서 볼 빼내고 있습니다. 안동과학대. 다시 볼 가로채는 창원시청. 네. 자, 가운데 볼 다툼이 치열합니다. 자, 이런 킥오프에서의 어떤 킥의 기술이라든가 네. 그리고 약속되는 연계 플레이가 아주 아기자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하면서도 물론 그라운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모래 사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해서 또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제 그 깔아서 하는 패스보다는 띄우는 네. 패스가 더 정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창원시청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직접 가져가죠. 직접 네. 프리킥. 아, 벗어납니다. 아, 살짝 벗어났어요. 네, 그렇죠. 자, 11번 정동욱 선수의 슈팅인데요. 자, 등을 잘 쳤어요. 좋아요. 안동과학대. 아, 골키퍼. 네. 커버를 잘했습니다. 자, 이 김경도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혔습니다.
안동고학대 9번 강현희의 슛. 자, 측면 조이록. 돌파가 될까요? 조이록의 돌파인데요. 자, 볼 빼내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네, 옆으로 연결. 자,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22번 자, 찬스! 안쪽이죠? 슈팅 김에! 아, 골키퍼 못 맞고 바깥으로 흐릅니다. 네, 오른발에 맞고 아웃이 됐네요. 네. 아, 네. 지금 아주 패스가 좋았고 잘 잡아놓고 발리로 슈팅을 때렸는데 골키퍼가 각도를 잘 맞고 나왔습니다. 자, 창원시청 24번 찬스! 아, 이것이 정상덕 선수의 슈팅인데요. 네. 이 슈팅이 골키퍼 맞고 바깥으로 흘렀습니다. 자, 창원시청의 공격 횟수가 지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대1로 지금 리드를 하고 있고. 네. 자, 볼 올려놨습니다. 오베드 슛! 아, 벗어납니다. 네. 아, 비치사커의 묘미죠? 그렇죠. 11번 정동욱. 정확한 볼 터치가 되지 못하면서. 네, 9시 되고 말았네요. 네. 아, 자, 이 장면 보실까요? 네. 가볍게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네. 자, 멋진 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원시청. 자, 골싸움 치열하죠. 안동과학대가 밀고 올라오는 것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백패스는 인정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몸싸움. 아, 슈팅 기회 벽에 막혔습니다. 뚫고 지나가죠. 조이로 슛! 다시 한번 슛골입니다. 2대2 동점골. 네. 자, 안동과학대는 두 골 모두 조이록 선수가 기록을 하네요. 네, 조이록 선수 득점력이 상당히 높은 선수네요. 네. 오, 이번 대회 벌써 12골이 됩니다, 개인. 그렇습니다. 자, 도망가면 쫓아가는, 그렇죠, 안동과학대입니다. 자, 힘으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가볍게 빈 공간으로 득점을 올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 선수를 뚫고 슈팅까지 연결시키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경기 재밌는데요. 네, 그렇죠. 네.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2대2 동점 상황. 1피리어드부터 굉장히 그 치열한 그런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떴죠. 네. 네. 총 3피리어드, 1피리어드 12분 가운데 지금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역전골이 됩니다. 아, 김홍엽 선수의 골인데요. 그렇죠. 김홍엽 선수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자, 3대2로 앞서가는 안동과학대입니다. 네. 자, 여기서 아, 잡지 않고 그대로 슛을 했어요. 왼발 슛을 때렸네요. 네. 골키퍼가 좀 각도를 잘못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니어포스트를 향해서 강력한, 네, 왼발 슈팅. 그렇죠. 이 니어포스트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각도가 너무 열려있었어요. 네. 3대2가 됐습니다. 들어가면서 슛! 아, 벗어납니다. 지금 워낙 좋은 슈팅이었는데, 네, 지금 살짝 빗겨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자, 24번 정상덕 선수인데요. 하지만 지금 연결 자체는 아, 정말 멋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짧게 연결시키고 그리고 바로 강력한 슈팅. 조금만 틈만 있으면 바로 슈팅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파가 될까요? 자, 안동과학대는 아무래도 젊음의 패기죠. 네. 그리고 창원시청은 노련한 노련미를 지금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권은 안동과학대거든요. 드로인을 선택합니다. 네. 짧게 이어줍니다. 안동과학대 직접 슛. 자, 골키퍼 쳐내고 있습니다. 아웃이 되질 않았네요. 네. 자, 쫓아가는 박홍만. 네, 골키퍼가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자, 볼 잘 끊었어요. 자, 안쪽 들어갑니다. 네. 그대로 슛 약했습니다. 20번 권호성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자, 이제 창원시청인데요. 올려놓습니다. 자, 좋습니다. 골키퍼 나와야죠. 기회죠. 왼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추가골. 10번 김준영 선수의 골이 터집니다. 4대2. 아, 앞서가네요. 아, 초반
몇 분만 봐서는 뭐 창원시청이 여유 있게 이기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네. 역전골과 또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4대 1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동생들이 앞서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4대 1. 자, 그대로 슈팅이 벗어납니다. 창원시청이 현재까지는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네, 그렇죠. 네. 자, 안동과학대입니다. 수비를 등지고 있습니다. 볼 뺏는 창원시청. 네, 다리에 걸려 넘어졌죠. 네, 프리킥이 이어집니다. 자, 창원시청 진영에서의 프리킥이기 때문에 지금 콘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콘 상황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에 설 수는 있습니다만 슈팅 각도 내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네. 그 밖으로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각도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슈팅 각도. 그렇죠. 그대로 직접 슛! 자, 높이 떴습니다. 그대로 골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안동과학대 김홍영. 역전골의 주인공 김홍영. 아, 오바이드 패스 좋았습니다. 자, 슈팅! 패스 좋았고요. 찬스입니다. 그대로 슈팅! 아, 막히네요. 다시! 아, 네. 다시 한번 슈팅을 골키퍼가 막습니다. 네, 골키퍼가 많이 움직여줘야 되죠. 네. 자, 안동과학대의 허민호 골키퍼인데요. 좋은 선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동과학대. 네. 김준영. 자, 백패스 연결. 앞쪽으로 보냈습니다. 24번. 자, 정상덕.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네. 아, 1대1인데요. 뚫리지 않습니다. 자, 패스 연결. 패스. 자, 왼발 기회죠. 그대로. 골키퍼 제치고 슛. 아, 벗어납니다. 네. 제끼고 색. 슈팅을 때린다는 것이 살짝 비껴놨습니다. 네.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제친다는 것이 쉽지가 네, 않죠. 그렇습니다. 네. 자, 중심을, 자,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잃었어요. 네. 그대로 슛! 네, 정면입니다. 정면이었습니다. 자, 두 점을 지고 있는 창원시청이 계속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게 네 정상덕 자 옆쪽으로 자 뒤쪽이죠 슛! 슛! 아 정면 아, 또 정면으로 막히네요. 지금 헤딩 패스 연결은 정말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 슈팅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네. 마무리가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 수비 잘 됐고요. 왼발 네 수비가 잘 막아줬어요. 네 계속 되니까 이 선수들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 슛! 아, 왼발 니어포스트를 향하는 슈팅이었습니다만은 지금도 비껴놨죠. 창원시청 11번 정동욱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4대 2 이후에 지금 골이 없거든요. 네. 약간의 소강 상태입니다. 네. 자 10분 가까이 흐르고 있는 네. 1피리어드 2분여 초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1피리어드 12분입니다. 네. 자 찬스 살려야죠. 기회죠. 네 막힙니다. 자, 이 1피리어드는 허민호 골키퍼, 안동과학대 허민호 골키퍼의 선방이 지금 여러 차례 이어집니다. 네. 자, 21번 달고 있는 허민호 골키퍼인데요. 코너킥 이어집니다. 코너킥도 역시 5초 이내죠? 그렇죠. 창원시청, 김동화 선수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모래가 들어가고 할 때 시야를 가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로 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렇군요. 아침에 그나마 비가 뿌렸기 망정이지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그 모래에 많이 휩쓸리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자 창원시청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골을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지 못하게 네. 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이게 결국은 1대1 싸움이거든요. 네. 4명의 선수가 4대4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안쪽으로 강하게 그대로 돌면서
아, 골키퍼가 네.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자, 연결. 2대 1이 되죠? 자, 안동과학대의 기회죠. 때립니다. 슈팅 기회 잡고 잡습니다. 왼발 슛. 아, 수비가 몸을 던져서 네. 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1분여 초가 남았거든요. 자, 앞으로 보냅니다. 김준영, 안동과학대.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안동과학대 진영에서 드로인 혹은 킥인으로 이어집니다. 자, 50초를 남겨놓고 있죠? 네. 자, 이제 1피리어드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안동과학대 김준영. 자, 가슴으로 받습니다. 일단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고요. 짧게 이어줍니다. 자, 슈팅으로 이어가죠? 네. 자, 선수들이 1피리어드인데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피리어드 이제 10여 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자, 그대로 슛! 네. 아, 직접 동료 선수의 네. 몸 맞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안동과학대 선수의 몸에 맞고 아웃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1피리어드 12분 네.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4대2로 안동과학대가 앞선 가운데 1피리어드가 끝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창원시청이 앞서는 네. 물론 경기 내용도 앞섰고 스코어도 앞섰지만은 경북 안동과학대학교가 결국은 계속 따라가면서 동점골에 이어서 역전골이 계속 터지면서 현재 4대2가 된 상황입니다. 자, 3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잠시 후에 2피리어드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경상남도 남해 상주 은모래 비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 하이트진로 전국 비치사커대회 대학 일반부 결승전 경기 창원시청과 안동과학대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2피리어드로 이어지는데요. 네. 뭐 가족 그리고 연인 부부 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또 피서를 즐기고 계신데 네. 보기 좋죠? 보기 좋죠. 네. 비치사커의 매력에 또 흠뻑 네. 빠져 계십니다. 자, 1피리어드 12분 경기 안동과학대가 4대2로 앞선 가운데 창원시청에게 리드를 했던 1피리어드였는데요. 마지막 슈팅의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네. 느꼈어요. 그렇죠. 공격으로 전개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슈팅 이것이 결국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마무리 슈팅이 정확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장면 함께 하겠습니다. 24초 만에 네. 첫 골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 킥은 네. 한번 튕겨놓고 바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골이 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킥오프를 네. 직접 골로 연결을 시켰던 창원시청의 모습이고요. 두 명의 선수를 제끼고 동점골을 2대2가 됩니다. 네, 이 조희록 선수가 준결승까지 네. 10골 그리고 오늘 경기도 벌써 2골이에요. 2골이죠. 그리고 역전골이죠. 왼발 슈팅이 뉴어퍼스 안쪽을 향하면서 들어가고 다시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지금은 막히는 장면이고 네. 창원시청에게는 아쉬웠던 장면. 네, 그렇죠. 헤딩 패스가 좋았는데 이것이 잡히고 자, 오바이드 슈팅이
연결이 됐습니다만은 골문을 향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2로 안동과학대가 앞선 가운데 1피리어드를 끝냈습니다. 지금 창원시청을 상대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안동과학대는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겠고 네. 반면에 창원시청 무난한 형들답게 노련미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셔널리그를 대표하는 창원시청 그리고 U리그, 대학리그를 대표하는 안동과학대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분의 휴식 시간이 끝났고요. 12분의 2피리어드 경기로 이어집니다. 자, 지금 제1 주심으로 있는 피파 사카비치 심판 안광진 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비치사커의 룰 아주 정교하고 어떻게 네. 본다면 복잡하기 때문에 심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축구와는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점이 많은 그런 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치사커를 통해서 비치사커의 룰도 또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 2피리어드 12분 경기 안동과학대의 킥오프로 시작되겠습니다.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네, 많이 벗겨놨어요. 네. 자, 창원시청이 2피리어드 초반 몰아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슛골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네. 만회 골이 터집니다. 22번의 김동화. 후반 14초 만에 한 골을 만회하면서 4대3이 됩니다. 이 선수가 전반전에도 1피리어드에도 24초 만에 네. 2피리어드에는 또 14초 만에 골을 네. 터뜨리네요. 앞쪽으로 더. 사실 지금은 골키퍼의 연결이 좋았어요. 네, 그렇죠. 네. 4대 3이 됐습니다. 네, 각도를 지금 잘 잡았죠? 네. 골키퍼의 첫 번째 연결이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하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열릴 텐데요. 자, 패스 좋아요. 네. 이어줍니다. 이렇게 안정된 수비 형태의 패스. 걷어내고 있습니다. 공격권은 창원시청. 4대3 한 점 차. 발이 높았습니다. 들어가는 창원시청. 자, 휘슬은 울리지 않았고요. 빼내고 있습니다. 자, 32번 심영재. 네. 자, 안동과학대에도 움직임에서는 지금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체력적이면 대학의 그 젊음과 패기를 앞서온 그런 공격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결승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3피리어드에 골이 많이 났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아지면서 선수들의 멘탈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그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재요. 자, 21번 허민호 골키퍼. 조이록. 자, 안동과학대 조이록 왼발. 네. 근데 수비에 막히네요. 네. 자, 빠르게 이어줍니다. 창원시청. 32번 심영재. 자, 안쪽 넣습니다. 슛. 자, 잡자마자 다이렉트 슈팅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골키퍼가 잘 막아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자, 드로잉이었고 바로 슈팅. 니어포스를 향한 슈팅이었었는데 이것이 맞고 아웃이 됐어요. 아주 감각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창원시청의 코너킥 그대로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골키퍼의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죠? 네, 그렇습니다. 골라인으로부터 9m가 되기 때문에 네.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활동 반경이. 자, 밀고 올라옵니다. 창원시청 때려야죠. 한번 접었고요. 오른발 슛. 자, 약했습니다. 안동과학대 먼 거리. 아, 네. 골키퍼 네. 각도를 잘 잡았습니다. 자, 지금은 31번 김경두 골키퍼의 선방이에요. 네.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죠? 네. 약간 정면으로 갔네요. 자, 깔아서. 깔아줍니다. 네. 앞쪽. 아, 너무 깊었습니다.
불안한 이제 역습을 노리죠. 최전방에 지금 정동욱 선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고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플레이였었는데 볼이 좀 길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을 앞서고 있는 안동과학대 조이록. 자, 볼 뺏깁니다. 찼습니다. 시청 기회입니다. 옆에. 열렸죠? 아, 네. 네. 좀처럼 슈팅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 상대 진영이죠? 자, 이 정도 거리라면 자, 수평으로 써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좋은 위치에 골키퍼 1대1이 됩니다. 네. 때리는 선수와 막는 선수 두 명이 있습니다. 자, 파울을 당했던 정동욱 선수가 킥을 해야 되고요. 수비는 물러서 있습니다. 정동욱 프리킥. 네, 뒤에서 들어가시죠. 아, 이곳을 넘기네요. 자, 쇄도했던 정상덕. 아, 너무 아깝습니다. 정상덕 선수. 네. 잘 따라 들어갔습니다만 마지막 터치에 볼이 뜨고마네요. 그렇습니다.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자, 후반 2피리어드 들어서는 창원시청이 경기를 조금 리드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동료에 못 맞고 흘렀고요. 다시 한번 돌파. 자, 볼 뺏깁니다. 볼을 향한 가로채는 손명근. 자, 막히네요. 동부학대 37번 손명근 주고 들어갑니다. 22번 김동화. 자, 찬스. 자, 정상덕이죠. 아, 그러나 수비가 견고하네요. 강현희 선수가 볼을 빼내고 있습니다. 19번의 김홍엽. 아, 골키퍼 나왔거든요. 네, 골키퍼 부상이에요. 네. 자, 한 점 차 4대 네. 3인데요. 아, 거친 경기입니다. 굉장히 치열해지죠. 네. 지금 뜨거운 열기만큼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옐로 카드인데요. 네. 19번 김홍엽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또 하나의 또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은 2분간 퇴장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볼과는 상관없이 골키퍼를 차는 그런 장면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고가 누적이 되거나 네. 레드카드를 받게 되면 2분간 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2분간 뛸 수가 없고 2분 뒤에는 퇴장당한 선수가 아니고 네. 다른 선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 하지만 시원하게 비치사커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두 골키퍼가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눈에 모래를 지금 제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2피리어드 12분 경기인데요. 7분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5분 가까이 흘렀고요. 그대로 킥! 아, 좋아요. 네. 네. 아,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장신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한 그런 슈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원시청. 아, 받쳐주는 선수가 없어요. 네. 마지막 마무리에서 막히네요. 자, 지금 1대1 돌파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체력싸움도 중요하고 스피드도 또 있어야 되고 네. 자, 양팀 4명씩의 선수들이 결국은 1대1 싸움이 되죠. 자, 돌아섰습니다. 슈팅 기회 조이록. 아, 정확하지 못했어요. 네. 네, 논스톱 패스. 자, 찬스 가운데입니다. 자, 걷어내고 있는 박홍만. 자, 찬스예요. 자, 정동욱인데요. 돌파가 될까요? 골라인 근처. 아, 잡았나. 아, 너 볼을 너무 오래 끄네요. 네. 이 모래 같은 데서 드리블을 오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력 소모도 많고 네,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동과학대. 쭉 20번 권호성 선수입니다.
조이로. 네. 자, 1피리어드에 비해서 지금 골이 안 나거든요. 네, 지금 선수들이 양팀 선수들이 좀 지쳐 있어요. 네. 네, 지금 발이 조금 높았어요. 정동욱 선수. 그렇습니다. 자, 2피리어드에는 14초 만에 터진 창원시청의 골을 제외하고는 아직 골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몸싸움을 하지만 지금 상대방이 볼을 가져나가지 못하게 파울을 내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네. 안동과학대 진영에서의 프리킥인데요. 앞에는 열려 자, 있습니다. 먼 거리 슛! 살짝 빗겨납니다. 네, 벗어납니다. 자, 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5분이 채 남지 않은 이 피리어드. 자, 골라인 네. 아웃됐습니다. 코너킥이에요. 코너킥이 되죠. 네. 네. 코너킥은 1m 내. 그러니까 깃발이 있는 곳에서 1m 내에서 지금 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하프라인도 그렇고 코너킥 라인도 그렇고 보이진 않지만 가상의 선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돌파 좋은데요, 조이록. 네. 체력적인 싸움이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아, 조이록 선수의 파울입니다. 신용석 선수가 워낙 체격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자, 몸싸움에서 밀리질 않죠? 그렇습니다. 상대가 이제 유니폼을 잡으니까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네. 자, 직접 슈팅을 때려볼 수 있는. 자, 각도가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그걸 비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찬스? 아, 떴어요. 좀 띄우질 말아야 됩니다. 자, 신용석 선수의 프리킥이었습니다. 자, 공격하는 안동과학대. 핸드볼 반칙이죠. 네. 아, 조이 선수가 네. 파월이 아니냐 이런 형태의 이제 볼을 잡았는데 주심의 시술이 나질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거리 지금 자. 반대편 골대까지의 거리는 상당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과 상대 골문 사이에 선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슈팅을 때리는 각도로 볼 때에. 골문 앞에 선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인제는 가능하죠. 네. 이어줍니다. 창원시청. 돌면서 아, 왼발. 네. 계속해서 창원시청 볼이 뜨고 있네요. 네. 조금 슈팅에 조절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영재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번의 슈팅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나 이 볼이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동점골로 연결이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붙이죠? 네. 심영재. 자, 정상덕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이 피리어드는 수비가 잘 통하면서 아직까지 한 골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분 10여 초가 남아있는 이 피리어드. 12분 경기입니다. 자, 안동과학대가 과연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 창원시청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 네.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자, 골키퍼에게 이어줍니다. 자, 전방에 있는 두 명의 선수에게 계속해서 드로잉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철저하게 안동과학대는 대인 마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공간이 열렸죠. 아, 네. 네, 벗어납니다. 안동과학대 10번 김준영의 슈팅. 자, 모래기 때문에 참 힘들죠. 자, 슈팅이 가능한데 슛. 그러니까 슛. 아!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네. 짧게 연결. 자, 끝까지 볼을 지킵니다. 네. 안동과학대 몸싸움이 아주 치열하죠. 14번 박홍만.
자, 찼습니다. 이어줍니다. 슈팅 기회 반대편 지나갑니다. 아, 살짝 빗겨나네요. 아,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렇죠. 김종화. 자, 선수들이 뭐 계속해서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네. 2, 3분 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이 모래밭이기 때문이죠. 중심 잡기도 힘들고. 네. 자, 안동과학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직접 슛! 아, 네. 자, 잡지 않고 다가서면서 지금 네. 니어포스트 쪽으로 강현희 선수죠. 네. 네, 살짝 빗겨납니다. 그렇습니다. 자세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로인이나 킥인 상황이 위협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들어서 때렸는데 네. 상대방 수비 몸에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코너킥이 됩니다. 네. 자, 이 피리어드도 이제 시간이 없는데요. 4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이 피리어드. 나갔다. 자, 창원시청의 박말봉 감독. 네. 그리고 안동과학대. 자, 이 피리어드 2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찬스. 네, 네. 김인배 감독이죠. 자. 양 팀에서 또 벤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바이드 돌아섰죠. 슈팅 기회. 아, 놓쳤어요. 아, 정삼도. 아, 네. 놓칩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네요. 자, 이 피리어드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슛. 네, 끝납니다. 자, 이 슈팅과 함께 2피리어드 12분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2피리어드 창원시청이 경기를 주도를 했어요. 네. 아, 그러나 한 골 밖에 많아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되면서 4대3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2피리어드 한 골을 만회하면서 스코어는 4대3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3피리어드 12분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3피리어드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여름 해변, 공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비치 사커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상남도 남해, 한려수도 국립공원의 모습인데요. 네. 정말 아름답죠? 아, 네. 공항이 너무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네. 상주 은모래 비치 특설 경기장에서 전국 비치 사커 대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 마지막 3피리어드 12분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 뭐 특히 이 피리어드에서 슈팅 난조로 인해서 결국 추가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좋은 슈팅이 연결이 된다면 동점골 내지는 추가골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뭐 축구가 아니라 비치사커입니다만은 네. 지금 실업팀으로서 창원시청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죠. 네. 내셔널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창원시청. 물론 다른 비치사커입니다만 동생인 그 안동과학대 선수들과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노름미와 또 패기로 대응하는 그런 선수들에게 좀 강한 프레스를 가해서 좋은 득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동과학대는 2피리어드까지 4-3 한 점을 앞선 가운데 이제 3피리어드를 맞게 되겠습니다. 체력적인 네. 면에서는 뭐 안동과학대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 그리고 스피드 면에서 다소 밀리지 않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예상밖의 좋은 경기 운영이죠? 네. 자, 한번 보신 분들 지금 계속 앉아 계시거든요. 네. 자, 한여름 비치발리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여름에 즐기는 비치사커 대학 일반부 결승전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비가 내렸던 은모래 비치 이제 맑게 개인 하늘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네. 피부를 태우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그 즐거운 모습이죠. 네. 굉장히 그 엔돌핀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1피리어드는 4-2, 2피리어드는 1-0으로 창원시청이 앞섰고요. 합계 4-3 한 점차 이제 3피리어드로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 3피리어드 12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우승컵은 어느 팀으로 돌아갈 것인지. 네. 자, 노련미의 창원시청이냐, 젊은 회기에 안동과학대냐. 네. 자, 3피리어드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동과학대 21번 허민호 골키퍼인데요. 네. 2피리어드에서 아주 선방을 해줬죠. 그렇죠. 각도도 좀 잘 잡았고, 창원시청이 계속해서 그 슈팅이 크로스바나 골포스트를 빗겨나면서 네.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샀던 그런 2피리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1피리어드 24초, 2피리어드 14초 매 피리어드마다 시작과 함께 창원시청이 골을 넣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또 계속 살려서 골이 터진다면 뭐 동점골 그리고 추가골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창원시청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3피리어드 킥오프 창원시청 그대로 슛 벗어납니다. 높았어요. 네. 창원시청의 킥오프와 함께 3피리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창원시청은 이제 슈팅 기회를 잘 살려서 좀 아껴서 슈팅을 때려야 되겠죠. 네. 자, 골키퍼 나와서 잡았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을 멈추고 주심이 휘슬을 네. 불었습니다. 지금 발목 부분이 좀 손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2번 슈팅을 때리는 순간 이제 상대 발을 갖다 댔거든요. 김동환 선수인데요. 자, 볼까요? 자,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네. 자, 쿨스프레이를 뿌리죠? 네. 자, 일단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제 드롭볼로 이어지겠죠? 네, 상대에게 볼을 넘깁니다. 그렇습니다. 페어플레이어 네. 정신이죠? 네. 자, 정상덕 볼 빼내고 있습니다. 슛! 슛! 아, 비겨냅니다. 자, 골키퍼 선방 네. 허민호 아주 좋은 선방이에요. 네. 자, 찬스죠. 자, 이선 정상덕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파울이에요. 아, 결정적인 찬스죠. 네, 창원시청. 자, 확실한 동점 기회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후리킥을 얻었기 때문에 앞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수평으로 후리킥을 때리는 지점에서 수평으로 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골키퍼와 1-1이 되죠. 그렇습니다. 처음 1피리어드는 이런 상황이 있었었죠. 자, 파울을 당한 정상덕 선수의 프리킥. 프리킥을 당한 선수가 반드시 프리킥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창원시청의 동점 기회. 정상덕 그대로 프리킥 골! 골입니다. 4-4 동점 골이 터집니다. 네. 아주 경기 재밌어집니다. 네.
자, 4대4가 됐습니다. 사실 프리킥 거리상 허민호 골키퍼로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낮게 깔아서 니어포스트 쪽으로 네트를 갈랐습니다. 자, 경기 3피리어드에 지금 4대4. 네. 아주 재밌어지네요. 마지막 남은 시간 지금 1분 가까이 됐는데 한 11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안동과학대는 지금 2피리어드부터 골이 없는데요. 없죠.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추가 골이 필요합니다. 다시 또, 네, 다시 네. 추가 골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에요. 자, 지금 3피리어드 시작과 함께 창원시청의 네. 전략은, 계속, 네. 전술은 지금 상대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을 얻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프리킥 뒤에 이제 또 득점으로 올리는 그런 장면인데 네. 지금도 후리 상태에 또 슈팅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으로 역전 기회까지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창원시청은 잘 살려야 되고 안동과학대 자, 위기입니다. 자, 정동호 프리킥! 아, 너무 정면이에요. 아, 정면이네요. 킥의 방향. 자, 창원시청. 네, 파울이죠. 네, 다시 한번 프리킥을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창원시청의 전략이 프리킥을 통한 득점이기 때문에 네. 안동과학대로서도 이 점을 좀 그렇죠.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노련미에 밀린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전문과 패기만 가지고는 경기 운영이 안 되죠. 자, 또다시 프리킥 찬스입니다. 정상덕. 네. 상대 진영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라인에 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주심, 2주심이 지금 뒤로 물러나게 하고 있어요. 네. 자, 직접 슈팅이죠. 자, 정상덕의 프리킥. 직접 슛! 아, 포스트 맞네요. 자, 골대 맞고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슛! 아니죠. 저거는 가볍게 발만 갖다 대면 되는데 조금 네. 무리했어요. 자, 하지만 이 정상덕 선수의 프리킥은 아주 위협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다시 재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네. 아, 골대도 들어갑니다. 안동과학대 다시 5대4로 앞섭니다. 조일옥. 조일옥 선수네요. 네. 아, 오늘도 해트트릭. 오늘 세 골을 기록을 합니다. 네. 네. 자, 창원시청 역전 기회를 놓치더니 다시 한 골을 내주면서 5대4로 뒤집힌 그런 상태입니다. 자, 골 장면 보시죠. 네. 각도를 줄여주질 못했어요. 네. 조유록 선수의 골로 5대4 다시 안동과학대가 앞서갑니다. 네. 사실 분위기는 지금 창원시청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3피리어드 들어서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네. 다시 골을 내주면서 끌려가는 그런 상태. 어쨌든 그 창원시청은 좀 더 그러니까 역전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네. 이것을 놓치면서 결국은 한 골을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유록 선수의 파울이고요. 네, 핸드볼 반칙인가요? 네. 자, 4대4 동점 상황에서 안동과학대 조유록 선수의 추가골로 다시 5대4가 됐습니다. 오늘 네. 혼자서 3골 기록하는 안동과학대 조유록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슈팅 각도를 모두 피해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거리가 있거든요. 네, 골키퍼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허민호. 왼발 슛! 골입니다! 동점 골! 바로 이런 골을 정광석과 같은 골이라고 하죠. 정상덕! 왼발에 강력한 슈팅이 크로스바 오른쪽 하단을 맞으면서 득점이 됩니다. 5대5가 됩니다. 네, 3피리어드 팀의 두 골을 모두 혼자서 기록합니다. 정상덕. 아, 멋지네요. 네, 그렇죠. 크로스바 하단 맞고 네.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5대5 다시 동점이 됐어요. 자, 기회가 오나요? 아, 네. 네. 골과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네요. 자, 서서히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지는 3피리어드입니다. 네. 슈팅이 2피리어드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자, 멀리 보냅니다. 슛! 아, 역구물이네요. 역구물이네요.
자, 왼쪽 돌파합니다. 아, 다리 사이로 빠졌거든요. 그대로 골이 됩니다. 골 인정! 인정 득점! 다시 6대5가 되네요. 자, 이번에도 16번 조이록 선수예요. 네, 조이록이에요. 모두 오늘 4골을 기록합니다. 네. 자, 왼쪽에서 올린 볼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빠지면서 자, 아, 가상의 골라인을 뭐, 완전히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6대5로 다시 안동과학대가 앞서갑니다. 네, 경고가 주어지죠. 네. 거리를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킥을 하기 전에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두 번째 만에 지금 네. 경고를 주고 있어요. 14번 박홍만 선수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안동과학대가 지금 분위기를 쉽게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시 잡는 허민호 골키퍼. 자, 4대4 동점 그리고 5대5 동점 6대5 다시 앞서가는 안동과학대입니다. 3피리어드는 두 팀 모두 두 골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총 12분 경기 3피리어드 이제 8분 2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좋은 기회죠? 네. 아, 이걸 건드리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볼이 섰어요. 수비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 아, 여기서 발에 닿지 않는군요. 네. 네. 바로 슈팅으로 연결시켰죠? 그렇습니다. 골키퍼가 지금 눈에 모래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로 네. 씻어냈어요. 코너킥이 됩니다. 자, 안동과학대 코너킥. 뒤로 빠집니다. 슈팅 기회 왼발! 골입니다! 멋진 골! 왼발로 가볍게 밀어넣네요. 9번 강현희 선수의 추가골 네. 7대5입니다. 아, 이 골은 정말 멋진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왼발로 가볍게 왼쪽 골문을 향하는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7대5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볼까요? 가운데로 뒤로 나온 볼이죠. 세컨 볼을 네. 바로 때렸는데 아, 왼발 네. 아웃프론트로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자, 안동과학대 9번 강현희의 추가골. 자, 나가질 않았죠? 슈팅 때립니다. 아, 볼이 네. 좀 높았어요. 두 골 차로 벌어지면서 이제 창원시청은 또다시 바빠집니다. 자, 수비만 하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안동과학대. 네. 적극적인 공격이 곧 수비죠. 그렇죠. 네. 자, 볼 가로챕니다. 안동과학대. 20번 권호성 가운데인데요. 아, 또 넘기네요. 볼이 떴습니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네. 7대5 두 골차. 네, 지금 네. 오바이드 슈팅을 때렸죠? 그렇죠. 살짝 빗게 맞았습니다. 거리가 있었는데요. 네. 김준영. 뒤쪽입니다. 창원시청. 정상덕. 네, 슈팅도 잘해야 되지만 몸싸움이 좋아야 됩니다. 네.
김경두 골키퍼가 잡고 있습니다. 창원시청 네. 선수들이 조금 지쳤나요? 네, 그렇습니다. 6분여를 남겨놓고 있는데 네.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빠른 만회골이 먼저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이제 동점골로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찬스는 슈팅 기회는 많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 정확한 슈팅 되지 못하면서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3피리어드 12분 가운데 이제 6분이 지났습니다. 자, 안동과학대 조이록 오늘 혼자서 4골, 이번 대회 14골. 조이록 선수에게 지금 네. 안광진 일주심이 시뮬레이션 액션이죠. 그렇죠. 지금 여러 차례 누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조이록. 자, 하프라인에서 킥을 하게 됩니다. 네. 슈팅 각도가 열리고 만의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아니, 194의 장신 선수. 슈팅이 또 워낙 강해요. 네. 정확히만 간다면은 만의 골이 가능합니다. 신용석 그대로 슛! 쳐냅니다. 아, 잘 쳐냈어요. 아, 허민호 선방. 잘 때리고 잘 막았습니다. 네. 창원시청의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코너킥. 네. 안동과학대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파울을 당한 선수가 킥을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조이로. 자, 뒤쪽인데요. 골키퍼 먼저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이어주죠. 19번 김홍엽. 볼 뺏깁니다. 아, 패스 미스예요. 네. 자, 현재 두 골차. 창원시청은 일단 네. 한 골 쫓아가는 것이 시급한데요. 그렇죠. 일단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뭐 1분 사이에도 몇 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충분한데요. 네. 네. 창원시청이 슈팅 기회를 많이 가져가요.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안동과학대 김홍엽. 네, 김홍엽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창원시청 콘 상황인데요. 약했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킥인가요? 네. 네.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추격 기회입니다. 네. 이곳이 성공이 되면은 추격의 발판을 또 삼을 수가 있죠. 네. 자, 현재 스코어는 7대 5. 창원시청의 만회골 기회입니다. 네. 프리킥. 17번 유성용 선수가 찰 텐데요. 자, 안쪽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의 페널티킥이죠. 슛골이에요. 7대 6 한 점 차입니다. 7대 6이 됩니다. 네. 자. 자,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창원시청. 네. 안동과학대 입장에서 또 한 골을 더 넣어서 또 달아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왼발로 오른쪽을 향한 인스텝 슈팅이었죠. 네. 골키퍼가 완전히 속았어요. 자, 4분 10여 초가 남은 상황에서 한 점 차. 창원시청의 골 클리어런스.
돌아섭니다. 왼발. 네, 정면이죠. 네. 자, 자 이제 한 점 차예요. 역습으로 나옵니다. 네. 빨라집니다. 슈팅 기회죠. 아, 패스를 해줬어야 돼요. 네. 자, 골키퍼가 멀리 던집니다. 뜬 공. 김홍엽 뒤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창원시청 김동화. 네,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7대6 한 점차. 동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네. 창원시청의 마무리. 이것이 좀 더. 자, 슈팅 각도. 네. 아, 이 선방은 의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실점, 만약 지금 슈팅에서 실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네. 만회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뻔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안동과학대의 코너킥으로 자, 이어집니다.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 50여 초. 가까운 쪽. 네.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안동과학대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공격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밀어줍니다. 네. 자, 한 번이라도 볼 컨트롤을 하게 되면 슛 타이밍을 뺏기게 되네요. 네, 그렇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네. 창원시청. 자, 안동과학대는 계속해서 볼을 걷어내기 바쁘죠? 그렇습니다. 1대5로 리드를, 7대6으로 한골차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찬스. 정상덕. 짧게 자, 주고, 2대 패스, 왼발 골! 7점이 됩니다. 7대7. 동점골이 터집니다. 7대7. 7대7. 자, 남은 이 시간을 어느 팀이 잘 사용하느냐, 적절히 사용하느냐가 오늘 승패를 좌우합니다. 자, 남은 시간이 2분 3초입니다. 네. 아, 2대1 패스 좋았어요. 주고 헤딩 패스가 워낙 잘 맞아 떨어졌고 마지막 마무리 슈팅도 좋았어요. 이 정상덕 선수가 네. 3피리어드에만 3골 기록합니다. 네. 아, 3피리어드에 정상덕이 팀을 구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는 집중력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1분여의 시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7대7 동점이 됐습니다. 1분 50여 초가 남은 3피리어드. 자, 과연 창원시청이 역전 우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동과학대가 우승을 지킬 것인지. 가슴으로 맞고. 네, 핸드볼 반칙이죠. 네. 자, 창원시청의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아, 직접 때린다는 얘기죠? 네. 자, 2대2 동점 이후에는 한 번도 리드를 뺏긴 적이 없었던 안동과학대인데요. 네, 그렇죠. 7대7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한 골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느 팀이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자, 1분 30여 초. 네, 불규칙 바운드. 자, 연장전은 가게 된다면 이제 3분의 시간이 주어지죠? 네. 네, 다리 사이로 볼을 빼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걸렸고. 그렇습니다. 뒤쪽입니다. 창원시청 정상덕. 올려놓습니다. 헤딩! 아, 이것이 결정적인 헤딩슛 정도. 아, 이것이 들어갔으면은 결승골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걸 놓치네요. 네, 자, 다시 볼까요? 살짝 밀어주고 헤딩슛 때는데 머리를 돌렸어요.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1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 찼습니다. 슈팅 기회입니다. 조이록 잡고 왼발 약했습니다. 자, 창원시청의 현재 흐름이 좋거든요. 네. 야, 과연 역전 갈 수 있을 것인지. 3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시간은... 어느 팀이 잘 살리느냐. 네. 공격기를 잘 살리고 마무리 득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승패 좌우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돌아설까요? 정상덕. 아, 막혔어요.
반대로 와야죠.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 6초, 5초. 자, 경기는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네, 연장전이네요. 아, 결승전 답네요. 네, 그렇습니다. 7대 7. 아, 밀고 밀리는 1, 2, 3피리어드의 접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접전 가운데서 7대 7이 됐고 3분간에 다시 새로운 연장전이 이어집니다. 네. 연장전 3분에서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승부차기죠. 네, 서든데스가 됩니다. 네. 먼저 골을 넣고 또 실패하는 팀은 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축구와는 또 그렇죠. 다른 부분이네요. 축구에서는 5명, 5병이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만은 네. 비치사카에서는 먼저 골을 넣고 또 누가 못 넣으면 넣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1, 2, 3피리어드 36분간의 경기 7대 7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연장전 마지막 3분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창원시청 팀이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마지막 3피리어드에는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노련미를 겸비한 창원시청 입장에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지금 잘 하면서 7대 7이 됐고 연장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24번 정상덕 선수가 네. 3피리어드 팀의 4골 가운데 혼자 3골을 기록하면서 네. 결국 연장까지 승부를 끌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상덕 선수의 그 공이 큰 그런 3피리어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3분 동안에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네. 안동과학대 그 패기와 끈끈한 조직력 이런 것이 선배들을 물리칠 수 있을지 노련미의 그 창원시청이 뭐 풋살에 강하고 네. 또 비치사카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창원시청 오늘 또 무슨 일을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분인데요. 무엇보다도 연장전에서는 선제골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팀이 아무래도 분위기를 좋게 가져갈 수가 있죠. 네. 자, 해변에서는 지금 해수욕이 한창이고요. 네. 또 특설 무대에서는 비치사커 결승전 이제 연장 승부로 이어집니다. 네. 자, 오늘 뭐 응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주 재밌는 경기 함께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가 끝날 듯 하다가 결국 무승부가 됐고 연장전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3분의 연장전 첫 골을 어느 팀이 넣느냐가 많은 승패를 또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장에서도 이길 경우에는 서든데스의 승부가 또 나게 됩니다. 네. 안동과학대가 3대 2로 역전한 뒤에 시종 일관 네.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안 된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창원시청이 지난해에 이어서 대회 2연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동과학대가 창원시청을 결승전에서 이길 것인지 마지막 연장 3분 경기입니다. 지금 3피리어드 멤버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창원시청이 먼저 킥오프를 합니다. 자, 연장전이 네, 시작됐습니다. 네. 자, 3분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골의 의미는 득점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자, 아, 너무 깊었네요. 네. 던집니다. 가운데고요. 돌아설까요? 김홍엽. 자, 돌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빼내는 창원시청. 네, 손으로 밀었죠. 네. 자, 뭐 지금까지 시간보다도 앞으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금도 볼을 치고 나가니까 고의로 밀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뭐 특히 위험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런 파워를 냈습니다. 자, 벌써 1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네. 직접 네. 네. 조이로 네, 골킵 잘 막았고 네. 골키퍼가 나가죠. 그렇죠. 나가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9시 됐네요. 네. 자, 창원시청. 자, 정상덕이죠. 돌파가 좋거든요. 그대로 슛. 자, 막혔습니다. 슛. 다시 한번 네. 슛. 벗어납니다. 3피리에드 세 골을 기록했었던 정상덕 선수. 네. 자, 이제 1분 10여 초가 남았습니다. 연장전. 아. 자, 패스 미스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네. 안동과학 때. 자, 등을 잘 줬죠? 자,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자, 50여 초. 2선에서? 2선? 또 주나요?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될까요? 슈팅 찬스인데요. 아, 네. 높았습니다. 네, 지금도 크로스발 넘기죠. 네. 바로 이런 지점을, 지적을 2라운드, 2피리어드에서 했었죠. 그렇습니다. 아, 창원 시청의 오늘의 아쉬운 점, 득점입니다. 네. 자, 찬스인가요? 나가지 않았어요. 자, 정상덕. 한번 접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연장전 10여 초.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텐데요. 그대로 슛! 아, 슛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자, 기회입니다. 그리고... 조이록! 조이록! 아, 네. 네. 드로잉이 됩니다. 네, 경기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연장전 3분의 자, 경기도 모두 끝났습니다. 연장전도 끝나고. 승부 차이가 됩니다, 이제. 네. 7대7이죠? 7대7 동점으로 승부를 가리지 네. 못했습니다. 안동과학대와 창원시청 승부차기 서든데스로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와는 다르게 네. 5명씩 서든데스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서도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잘 차는 선수부터 이제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네요. 자, 먼저 아. 차는 팀이 넣는다면 뭐 그 중압감은 상당하겠어요. 그렇죠. 먼저 튀는 차는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네. 네. 자, 2013 하이트 진로 전국 비치 사커 대회 대학 일반부 결승전 창원시청과 안동과학대의 경기는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네. 자, 마지막. 결승전 마지막 서든데스. 네. 자, 키커들이 결정이 됐네요. 네. 양 팀과. 자, 승부차기로 우승팀이 그렇죠. 결정되겠습니다. 축구에서는 11m지만은 네. 비치사카에서는 9m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라운드가 엉망이죠. 모래사장에서. 사실 디딤발이 깊이 패이기 때문에 네, 그게 중심잡기가 부담이, 네.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디딤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찰 때의 그 영향이 방향을 많이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축으로 또 이어지면은 팀이 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키커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승과 준우승이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22번 김동화 선수가 첫 번째 키커입니다. 네. 창원시청. 워낙 그 슈팅력이 좋은 선수죠. 네. 자, 나옵니다. 자, 승부차기 창원시청 김동화 그대로 슛골. 네. 완전히 속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첫 번째 키커긴 합니다만은 네. 안동과학대가 못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중에 차는 팀이 축구보다도 더 아주 힘들죠. 그렇습니다. 불리하고 부담이 되고. 자, 이제 안동과학대 16번 조이록 선수인데요. 네, 오늘 경기 4골. 득점을 많이 했었던 득점력이 좋은 선수죠. 자, 이번 대회 14골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네. 조이록 선수입니다. 조이록. 넣을까요?
그대로 슛 막힙니다. 네, 끝납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창원시청이 지난해 이어서 대회 네. 2연패를 달성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극적인 역전 우승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네. 마지막 동점골 7대7이 되다가 이후에 연장전도 비기고 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결국 1대1 싸움에서 먼저 창원시청이 득점을 하고 조희룩 선수가 실축을 하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창원시청 조희룩 선수가 다 사실 팀의 에이스인데 경기를 잘하고도 못 넣는 징크스가 이어지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를 잘했던 선수들이 이때 승부차기 같은 데서는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네. 이것이 또 현실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 창원시청이 사실 오늘 네. 안동과학대를 맞아서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굉장히 그 혼이 난 네. 동생들한테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었던 그런 오늘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피리어드 7대7 그리고 네. 연장 승부 끝에 승패를 가리지 못했고요.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네. 창원시청이 대회 2연패를 달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 비치사카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창원시청입니다. 오늘 저희가 동호인 결승전 네. 그리고 대학 일반부 결승전 네. 서로 경기시간을 비롯해서 운영 방식이 달랐습니다. 네. 그리고 연장전에 서든데스 방식의 승부차기까지 봤기 때문에 네. 볼 건 다 보여드렸죠. 비치사카의 모든 것을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인제로 넘어갑니다. 인제군과 함께하는 2013 홍명보 장학재단컵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언더 10세, 언더 12세 챔피언십 결승전 경기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피치사커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역시 그 시원한 만큼도 있었고 골도 아주 시원하게 많이 터졌던 네.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 하이트 진로 전국 비치 사커 대회 동호인부 그리고 대학 일반부 결승전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경기 속도나 운영 방식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주 급진감이 네. 있었고요. 저희들도 종계하면서 잠시도 한눈 팔 수 없는 그런 경기를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공격과 수비 형태 네. 그리고 선수들의 몸싸움 그리고 많은 골 벌써 양 팀이 모두 14골을 터뜨렸고 네. 그리고 연장전까지 갔었고 서든데스까지 비치사카의 모든 부분을 다 오늘 보여줬었던 아주 활기 넘치는 그런 뜨거운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누구나 어디에서든 해변이라면 뭐 피서지에서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볼 하나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비치사카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트 진로 전국 비치사커 대회 중계방송 두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최경식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